어쨌든 오늘은 이제 통신 다중화라는 게 있고 이제 이제 접속이라는 게 있죠. 뭐 다원 접속이라고도 하고요. 다중화라는 것도 있고 다원 접속도 있고. 그래서 이게 하나 더 보면 이제 이제 멀티플렉싱, 듀플렉싱이라는 게 있죠. 또 듀플렉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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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듀플렉싱. 그러니까 송신하고 수신을 구분할 때 주파수로 구분할 수도 있고. 그래서 FDD 방식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간으로 구분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TDD 이런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송신과 수신을 구분할 때 주파수를 놓고 송신 주파수, 뭐 수신 주파수. 이거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뭐 앞이 송신이어도 되고 뒤가 수신이어도 상관없는데, 근데 일반적인 시스템은 대부분 앞이 다 송신이에요. 뒤가 수신이고. 웰것 같으세요? 이게 예전에 한 70회 이전에는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왜 송신 주파수가 앞이고 수신 주파수가 뒤냐? 뭐 원인은 아니 원인이라기보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일까요? 왜 송신이 앞이고 수신이 뒤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왜 송신이 앞이잖아요. 수신이 뒤고. 멀리 보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뭐 개념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런 증폭기 효율을 만들 때도 더 주파수가 낮은 게 훨씬 더 낮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파수가 낮으면 더뭐 어떤 회절도 잘 되고. 뭐 여기 차이가 얼마 안 나지만 어쨌든 요게 이렇게 바뀐 것도 있긴 있어요. 가끔 시스템 중에. 근데 뭐 저희가 보는 것 중에 거의 없는데. 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송신이 아래쪽, 수신이 위쪽. 그래서 뭐 증폭기 효율이나 어떤 낮은 주파수를 써서 뭐 회절이나 이런 걸 특성 때문에 더 낮은 걸, 그 중에도 더 낮은 걸 사용을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TDD는 이제 여기가 이제 시간축이 되는 거죠. X가 시간축이어서 내가 보내고자 하는 이제 프레임이라는 개념이 생기죠. 이제 프레임. 그래서 모든 프레임은 그렇죠? 전송 프레임이라는 건 전송 단위예요. 어떤 경우에도 전송 단위. 그래서 내가 이 프레임이라는 거는 딱한번 보내는 전송 단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절반으로 딱 나눠서 이쪽을 뭐 이렇게 여기는 이제 TX 할때 쓰고 여기는 뭐 RX 할때 쓰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를 더 이렇게 TDD 같은 경우는 얘를 좀 비대칭적으로도 할수 있다고 그랬었죠. 이렇게 반대로. 근데 개념적으로는 어쨌든 보내는 시간, 받는 시간이 절반이 이제 정상적으로 맞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 이 프레임 안에, 이 프레임, 하나의 전송 프레임 안에 이렇게 이제 몇 개의 이제 슬롯이 있냐, 이런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요게 이제 한 가입자의 슬롯이 되는 거죠. 한 명, 두 명, 뭐세 명, 이런 식으로. 아니면 TX, RX, TX, RX,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TDN 같은, 아니, 우리 저 LTE 같은 경우도, 그렇죠? LTE 같은 경우도, 물론 TDD기는 하지만 전송 프레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전송 프레임이 10ms잖아요. 그죠? 하나의 기본 전송 프레임이 10ms고, 요게 10개로 나눠져 있죠. 이렇게 10개로. 그래서 여기 하나가 이제 1ms 정도 되죠. 1ms. 한 전송 슬롯이 1ms 정도 되는 거죠.
1mm. 그러니까 이렇게 TDD, FDD 개념이 아니고 이런 전송 프레임이라는 개념이 무조건 들어간다는 거죠. 그 안에 LTE도 하나의 전송 프레임이 이제 10ms, 거기에 한 슬롯이 1ms로 돼 있어요. 1ms. 그래서 나중에는 얘를 반으로 쪼개려고 하죠. 이제 반으로. 이제 반으로. 반으로. 이게 반으로 쪼개서 이제 0.5ms 정도 돼야만 0.5ms 돼야만 이제 5G에서 요구하는 이제 성능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듀플렉싱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중화라는 개념이 있죠. 다중화. 그래서 다중화는 FDM이냐, TDM이냐, CDM이냐, SDM이냐, 뭐 이렇게 뭐 WDM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주파수로 디비전 멀티플렉싱, 뭐 시간, 코드, SDM 이제 공간, 그렇죠? 공간. 그다음에 WDM은 비슷한 거죠. 유사한 거죠. 이건 이제 파장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얘는 이제 주파수 개념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왜냐면 람다는 F분의 이렇게 C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근데 그 광 같은 경우는 저 광은 저 빛으로 하기 때문에 주파수라는 개념을 쓰지는 않죠. 광 같은 경우는 빛으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WDM이라는 용어를 쓰죠. 파장을 분할하는 거. 얘는 주파수를 분할하고 시간, 뭐 코드 이런 식이 되겠죠. 다중 접속이라는 거는 이제 다중 접속. 다중화를 해서 동시에 다수의 가입자를 다수의 가입자를 그 이제 접속을 시키겠다는 거죠. 접속.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억세스라는 말이 들어가죠. 억세스. 그래서 주파수로 다중화해서 이제 억세스를 하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시간으로 다중화해서 억세스를 하는 거. 이런 개념이 되는 거. 억세스. 동시에 몇 명의 가입자를 억세스 시켜 줄 거냐. 이게 이제 그 다중 접속, 다원 접속이라고도 하고 통신에서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통신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 통신은 노드하고 노드 간에 링크가 있죠. 링크 어떤 노드하고 노드, 단말, 뭐, 스테이션, 뭐,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노드를 쓸지, 어떤 링크를 쓸지를 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뭐, 이동통신이니까 여기는 이제 무선 링크가 되겠죠. 무선. 그리고 노드는 이제 이동 노드가 될 거고요. 무선 링크에 이동 노드를 썼을 때 과연 어떤 게 유리하고 어떤 접속 방식이 유리할지를 결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3GPP에서는 3GPP라는 표준화 단체에서는 예를 들면 WCDMA를 표준화할 때 뭘 썼냐? FDM 방식의 CDMA 다중화를 했죠. FDM 죄송해요. FDD 듀플렉싱 방식의 CDMA 방식을 다중 접속 방식을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똑같이 또 LTE 시스템에서도 얘는 이제 두 가지를 다 표준화를 했죠. LTE에서는 FDD도 표준화하고 TDD도 표준화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다중 접속은 OFDMA를 선택을 했죠. OFDMA를. 이유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간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 그러니까 요거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CDMA가 가질 수 있는 거는 가입자 용량은 가입자 수는 이론적으로는 이제 무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입자 수. 왜냐면
코드를 가지고 2의 42승 마이너스 1개라고 하는 이런 롱 코드를 가지고 가입자한테 다 하나씩을 코드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코드를 가지고 가입자를 그 분리를 하다 보니까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거죠. 그죠? 가입자 수만 가지고는. 근데 지금의 LTE 시스템은 가입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그 스루풋이 중요한 거죠. 속도. 스루풋이라고도 하고 뭐 캐패시티라고도 하고 뭐 채널 캐패시티, 채널 용량이라고도 하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요쪽 OFDM으로 이렇게 그 시스템을 이제 변화를 시켜줬죠. 변화를. 하여튼 뭐 이런 걸 한번 그 아직도 시험에는 이런 게 TDD, FDD, 그다음에 다중화, WDM, FDM, TDM, CDM, SDM 이런 거는 그냥 통신의 가장 기본 그냥 이론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다중 접속은 뭐 WDMA, FDMA, TDMA, CDMA, SDMA 뭐 다 이게 그대로 억세스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걸 아직도 출제를 하죠. 왜냐면 통신의 가장 기본 이론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시스템이 요 링크에 가장 적합하냐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되겠죠. 뭐 예를 들면 그죠? 위성하고 그죠? 이런 지구국하고 이렇게 통신할 때는 그죠? 과연 뭘 쓰는 게 좋으냐 그죠? 어떤 걸 쓰는 게 좋으냐 뭐 CDM도 쓰고 SDM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쓰죠. 뭐 물론 이렇게 상향은 FDM도 쓰고 하향은 CDM도 쓰고 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방향에 따라 다른데 그건 가장 적정한 이제 그 솔루션을 찾아주는 거죠. 가장 효율적인 거를. 이렇게. 그래서 거기 그 교재 7페이지 보시면은 그 이제 다원 접속 방식들이 쭉 있어요. FDMA, TDMA, CDMA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중화, 다원 접속, 듀플렉싱 요거를 좀 약간 좀 분리해서 구분을 하셔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에서도 가끔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다중화가 뭐냐, 다중 접속이 뭐냐 이 차이를 물어본 경우도 있었고요. 그냥 실제 저 1차 시험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죠. 한 2년에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걸 이제 이런 기출 문제들은 그 제가 봐도 한 14점 이상은 주질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리고 어쨌든 이런 건 가장 기본 이론이기 때문에 그냥 따로 정리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대역 확산이라는 게 있어요. 대역 확산. 확산. 그죠? 대역 확산. 그래서 스프레드, 스펙트럼. 확산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확산. 대역을, 어떤 스펙트럼을 확산을 시켜주겠다는 거죠. 확산. 이유가 있어요, 이유. 확산을 시켜주는 이유가 중요하죠, 이유. 물론 종류도 중요하긴 한데, 종류는, 그죠? 거기 뭐 있는 것처럼, 뭔가요? 대역 확산, 뭐 직접 확산, 그죠? 다이렉트 시퀀스, 그 다음에 프리퀀시 호핑, 타임 호핑, 첩, 이렇게 네 가지가 대표적인 거죠. 대표적인 이제 확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어떤 주파수 축에서 신호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확산 방식을 써서 이런 스펙트럼 자체가 얘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확산되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신호가 되는 거고 얘는 이제 확산 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할 거냐에 따라서 요 신호를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겹쳐 보면 뭐 이제 요런 개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요런 이렇게.
아이고. 네, 이런 개념. 그래서 이거를 시간적으로 보면, 아이고, 여기를 예, 시간적으로 보면 얘는 이제 예, 오케이. 얘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굉장히 예, 짧은 임펄스, 짧은 신호, 시간이 짧죠. 타우가 이렇게 예, 주기가 굉장히 짧죠. 얘는 굉장히 주기가 예, 긴 거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퓨리에 트랜스폼 해보면 이렇게 넓은 주기를 가진 신호를 트랜스폼 해보고 이 좁은 신호를 가진 신호를 트랜스폼 해보면 이렇게 광대역이 되는 거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주파수 축에서는 이렇게 그 넓은 주기, 좁은 주기, 그다음에 시간 축에서는 좁은 대역폭, 넓은 대역폭 이렇게. 그래서 이유는 이거 잘 보시면 원래 신호가 있으면 어떤 방법을 쓰면 확산 신호는 원 신호가 전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신호가 나오거든요. 전혀 다른 신호. 그러니까는 원래 신호에다가 어떤 방법을 쓰면 전혀 다른 신호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 변조하는 것처럼. 그래서 변조기도 그렇죠? 신호에다가 반송파를 실어서 반송파 안에 신호파를 같이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신호의 복조기에서 걔를 이제 뽑아내는 것처럼 이 확산도 어떤 신호 자체를 이 확산 방법을 써서 전혀 다른 신호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전혀 다른 신호. 이렇게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신호. 그래서 확산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예, 비화성이고요. 비화성. 비화성. 이게 다른 말로 이제 암호죠. 암호. 암호. 그러니까 원래 신호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비화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잡음. 잡음에 강인해지는 거죠. 왜냐면 원래 신호가 만약에 이만큼 신호였는데 이 신호를 이렇게 넓혔다는 얘기는 신호도 넓힌 거지만 그만큼 잡음도 확 넓혀준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가 이렇게 뭔가 신호를 타서 요만큼 에러가 발생을 해도 그렇죠? 나머지 신호의 데이터가 같이 있기 때문에 잡음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대역을 확산함으로 인해서 잡음에도 강해지고 비화성도 굉장히 높아지죠. 근데 단 이제 넓은 대역폭이 필요하다는 좀 닮은 단점이 있죠. 넓은 대역폭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런 건 좀 단점이긴 하죠. 그러니까 확산을 한 만큼 그만큼 실제로 내가 원하는 대역폭이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어이구, 이게 이제 요건 좀 단점에 좀 가깝죠. 그래서 확산을 하게 되면 비화성, 그러니까 암호화를 굉장히 높일 수 있고 잡음에도 강인해지지만 대신 확산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넓은 대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단점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 확산을 하게 되면 이제 확산 이득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죠. 게인 이득.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확산 프로세싱 게인이라고도 해요. 프로세싱 게인 확산 이득이라고도 하고요. 그건 얘는 말 그대로 원래 이게 원 신호가 있고 이게 대역이 확산된 신호가 있다면, 그렇죠? 이 신호가 있다면 얘하고 얘의 어떤 차이값이죠, 차이값. 요걸 가지고 이제 이득을 표현을 해준 거죠. 요 값을 가지고. 그 확산 이득이 크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래서 확산 이득 프로세싱 게인은 그래서 10 로그의 그렇죠? 신호 대역 분의 예, 확산 대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단위는 이제 dB가 되는 거죠. dB. 그래서 확산 대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득은 더 뭐죠? 커지겠죠.
훨씬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확산대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득은 훨씬 더 커지죠. 그러니까 확산대역이 넓다는 얘기는 그렇죠? 시간 축에서 봤을 때는 이 신호의 듀레이션이 굉장히 좁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 축으로 봤을 때는 확산대역이 좁다는 얘기는 시간 축으로 봤을 때 이 듀레이션이 넓은 거고요. 그래서 확산 이득이 크면 클수록 요 차이가 넓어지겠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이제 확산 이득이라고 하는 거죠. 확산 이득. 확산 이득. 그래서 예를 들면 저 CDMA 시스템 같은 경우 CDMA 시스템은 저희가 이제 음성 신호였잖아요. 음성 신호가 약 한 500Hz에서 얼마 정도 되나요? 한 2kHz 정도를 우리 실제 사람 음성이 이 정도에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포가 돼 있죠. 그래서 여기 한 500Hz 정도에 사람 음성이 가장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kHz 정도 되면 엄청 높은 음이죠. 엄청 높은 음. 그래서 요 신호에 있는 거를 예를 들면 CDMA에서는 이제 보코더라는 걸 사용했죠. 보코더를 사용을 해서 요 신호를 압축을 했죠. 음성 신호를 원래 이제 PCM 압축을 한 게 아니고 이런 그 이동통신에서는 얘보다 압축률이 훨씬 높은 이제 보코더 같은 걸 썼었죠. 그래서 실제 보코더 출력에서 나왔던 게 14.4kHz 정도 됐었어요. 14.4kHz 뭐 여기 무슨 LDPC 보코더, 뭐 포만트 보코더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뭐 지금은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CDMA는 14.4kHz 정도를 만들어서 얘를 얼마로 확산을 시켰냐면 1.5MHz로 확산을 시켰었죠. 대역폭이 1.5MHz였으니까요. 그래서 14.4kHz를 1.5MHz 뭐 이런 식으로 하면 CDMA에서의 확산 이득이 나왔었죠. 확산 이득. 이런 것처럼 어쨌든 이런 확산 이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이 대역 확산 방식에서는. 그래서 확산 이득이 크냐 적냐는 이 대역을 얼마나 넓게 쓰냐 작냐 이제 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 뭐 한 20dB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20dB. 그래서 얘도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가끔. 그러니까 대역 확산 방식 네 가지를 써라, 뭐 이런 방법도,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아니면 각각 뭐 특징을 써라도 있었고, 대역 확산 통신을 통해서 확산 이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대역을 높이면 되는 거죠, 대역을 넓히면. 그렇죠? 방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확산을 하든, 프리퀀시 호핑을 하든, 타임 호핑을 하든 첫 방식을 쓰든 어쨌든 개념은 똑같은 거죠. 대역을 얼만큼 확산을 시킬 거냐. 그래서 직접 확산은 말 그래도 다이렉트 시퀀스죠. 뭐 우리 변조기랑 똑같죠. 변조기 신호파가 있으면 확산 신호가 있어서 신호에다가 확산을 직접 곱해서 대역을 이제 확산을 이렇게 시켜주는 거죠. 확산을 시켜주는 거죠. 이게 직접 확산이죠. 직접 확산. 그러니까 주파수 축에서 뭐 이렇게 굉장히 높은 주파수로 이제 뭐 코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뭐 꼭 요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직접 확산 그런 개념이었고요. 프리퀀시 호핑이라는 얘기는 신호는 똑같죠. 신호가 들어오면 프리퀀시 호핑은 여기에 발진기가 다수의 발진기가 있어요. 이렇게. 다수의 발진기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스위치가 달려있는 거죠. 스위치.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주파수 1, 주파수 2, 주파수 4, 주파수 5,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이렇게 프리퀀시 호핑이라고 해서 이제 뛰어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죠. 계속 왔다 갔다 해주면.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어떤 게 존재하면 이제 호핑 시퀀스가 준비를 해요. 호핑 시퀀스.
물론 여기 네 개만 그렸지만 엄청나게 많죠. 한 수백 개가, 수십 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호핑 시퀀스는 예를 들면 뭐 1, 4, 2, 3, 1, 4, 2, 3 이런 게 이제 호핑 시퀀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4, 2, 3, 1, 4, 2, 3, 1, 4, 2, 3 이렇게 막 계속 뛰어다니게 만들어주면 얘가 이렇게 대역이 확산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1, 4, 2, 3, 1, 4, 2, 3 하면 대역폭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DS에서는 이 확산 코드, 그렇죠? 이 확산 코드, 확산 코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프리퀀시 호핑에서는 이 호핑 시퀀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시퀀스가. 어떻게 뛰어다니냐에 따라서 이 순서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순서를 알아야 뭐가 가능한 거죠? 복조가 가능한 거죠, 복조가. 그죠? 이 시퀀스를 모르면 복조할 수가 없잖아요. 이 코드에서도 이 확산 코드를 모르면 복조가 안 되는 거였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한번 간단하게 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확산 코드를 알아야만 복조가 가능하고 얘도 이 호핑 시퀀스를 알아야만 이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타임 호핑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만 단독으로 쓰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타임 호핑은 이렇게 시간 테이블이 있는 거죠. 시간 테이블이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아이고, 이렇게 그리긴 좀 그렇고. 그래서 시간을 어떤 내가 원하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뭐 무슨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 시간, 요 시간, 뭐 요 시간, 요 시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만 딱 걔를 딱 발진시키고 다시 빼고 발진시키고 빼고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같이 써요, 이렇게. 요 같은 개념이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프리퀀시 호핑에 요 타임 호핑을 같이 써서 쓰든가. 이런 개념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타임 호핑은 요 시간 주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시간 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첩 방식은 첩 여기 프리퀀시 호핑, 타임 호핑. 그래서 이게 풀네임은 뭔가요?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이죠. DSSS. 얘는 프리퀀시 호핑 스프레드 스펙트럼. 얘는 타임 호핑 스프레드 스펙트럼이 이제 정상적인 풀네임이 되는 거죠. 시간 호핑 확산 방식. 주파수 호핑 확산 방식. 직접 확산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 직접 확산 방식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래서 첫 방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진기가 있으면, 레이더하고 비슷해요. 레이더하고. 레이더처럼, 이 발진기가 이렇게 스윕을 하는 거죠. 쭉, 이런 식으로 스위핑, 이렇게 스위핑을 한다고 보거든요. 스위핑. 이 자체가 한번 쭉 스윕했다가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쭉 스윕하면, 여기가 대역폭이 이렇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레이더가 한번 쭉 스캔하는 것처럼 이 주파수를 한번 쭉 스캔해주고 다시 또 처음부터 쭉 스캔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역만큼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런 거죠. 이런 시간을 잴 수 있는 게 스펙트럼 아날라이저잖아요. 그죠? 스펙트럼 아날라이저 같은 거 여기에다가 시그널 제너레이터, 신호 발생기를 여기다 이렇게 물려주고요. 물려주고 여기서 만약에 100메가부터 200메가까지를 스위핑해라. 이런 신호를 쭉 넣어주면 어떻게 되나? 여기서 신호가 이렇게 쭉 발생해서 쭉 발생했다가 내려오고 쭉 발생했다가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스펙트럼 아날라이저. 그래서 내가 원하는 100메가부터 200메가까지를 이렇게 신호를 이렇게 발생시켜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위핑. 그래서 네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대역 확산은, 그래서 정리를 하실 때는 아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통신에서, 그죠? 듀플렉싱 방식 두 개, 다중화, 그 다음에 다중 접속, 그 다음에 대역 확산. 이걸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걸 따로따로 정리하지 마시고요. 같이 그냥 여기 키워드들만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이렇게 같이 시험에 나오든가 그러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키워드만 물어보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라서 이거는 따로 정리하지 마시고 이렇게 네 개를 같이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면은 이제 얼추 이런 이제 어떤 통신의 가장 기본 이론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거기 그 9페이지에 보시면, 그죠? 9페이지. 9페이지. 그죠? 9페이지. 그래서 이동통신의 이동통신 이제 시스템이라고 보면은, 그죠? 이런 시스템. 뭐 지금은 네트워크 이렇진 않지만요, 그죠? 일단 단말이 있죠. 단말이 있고, 그죠? 이 어떤 기지국이 있죠. 기지국, 그죠? 기지국, 기지국. 이렇게. 아이고. 기지국. 이 기지국이 있죠. 기지국. 그리고 요 옆에 또 하나의 이제 기지국이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동통신은, 그래서 여기 있다가 요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제 통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지국하고 기지국을 제어하는 이제 제어국들이 있죠, 제어. 제어국들이 있어요, 제어. 그냥 요렇게, 그냥 요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제어국이 있죠. 지금은 이제 용어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개념은 똑같아요. 개혁이 있고요. 그래서 제어국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이제 가입자망으로 들어가는 거죠. 가입자망. 가입자망이라는 얘기는 뭐 SK일 수도 있고 KT일 수도 있고 뭐 LG일 수도 있고 이제 가입자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입자망 안에는 뭐가 있냐면 HLR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가입자의 이제 등록 정보죠. 정보. 가입자 정보. 가입자 정보.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가입자 정보에는. 뭐 예를 들면 요금제가 뭐냐. 그죠? 이 사람이 요금제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실제로, 뭐 우리, 예를 들면 뭐 SK 가입자냐. 뭐 이런 가입자. 가입자냐. 아니면은 뭐 이런 폰. 이 단말기가 어떤 정상인 거냐, 그죠? 뭐 IMEI라고 하는 이런 단말기 정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분실폰인지 아니면은 어디서 잊어버린 건지. 요즘은 이제 요즘 SIM이라고 하는 요 UC만에 뭐 다 들어있긴 하지만 개념은 이제 요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제어국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VLR이라는 게 있죠. VLR. 그래서 얘는, 예, 이거 이제 비지터죠, 비지터. 그래서 이런 가입자의 정보가 아니고,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요?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VLR을. 그냥, 비지터. 무슨 용어가 좋을까요? 방문자? 네, 방문자라 하시죠. 네, 방문자. 뭐, 하여튼, 방문자 정보.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어쨌든 기지국하고 이렇게 서로 늘 항상 통신을 하죠. 통화가 되지 않을 동안에도, 그죠? 통화하는 동안에도 통신을 하지만, 통화하지 않는 동안에도 계속 통신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단말기가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이 A라는 기지국에서
이제 B라는 기지국으로 이렇게 이제 절체를 시켜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제어국에서 제어하는 쪽에서 얘를 이제 정확하게 절체를 해주겠죠. 근데 지금 LTE 시스템은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개념은 똑같아요. 어쨌든 HLR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VLR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제어국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뭐 P-Gateway, S-Gateway라는 용어를 쓰고 그렇죠? 이런 기지국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요즘은 뭐 노드비라든가 아니면 뭐 RRH라는 얘기도 쓰고 그렇죠? RRH 뭐 RH, RRH, 뭐 노드비 뭐 E-노드비 뭐 이런 용어를 쓰죠. 용어만 바뀌었을 뿐이지 예, 개념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거기 나오는 게 이제 그 이동 시스템에서는 그 로밍이나 이제 핸드오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핸드오버 이런 망에서 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런 걸 이제 핸드오버라고 하는 거죠. 핸드오버 이렇게 핸드오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우리 가입자인지 아닌지를 항상 계속 모니터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가입자만. 그래서 여기서 이 폰이 오프되어 있다가 딱 온 되면 기지국하고 연동을 해서 기지국에서 얘를 신호를 받아오죠. 그러면 신호를 받은 거를 여기에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의 요금제가 뭐냐, 가입자냐, 정상적인 단말이냐를 판단을 해서 오케이 하면은 이 두 개가 이제 이렇게 링크가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 링크가 확립이 되는 거죠. 링크가 열려주는 거죠. 만약에 아니다. 비정상 폰이고 우리 가입자가 아니고 요금제를 다 써서 이 사람은 뭐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거부를 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그 이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는 이런 핸드오버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핸드오버. 네. 그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그 뭐죠? 네, 위치 등록. 위치 등록이 굉장히 중요하죠. 위치 등록. 그러니까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만 존재하는 거죠. 고정통신 같은 경우는 핸드오버라는 게 필요가 없죠. 고정통신은 딱 정해져 있기 단말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동할 때마다 계속 위치 등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얘가 이쪽으로 갔는지 아니면 서울에 있다가 그렇죠? 비행기를 타고 부산을 갔는지 그렇죠? 서울에 있는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가면은 핸드폰을 끄고 가죠. 그러면 부산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ON을 딱 해주면 부산에 있는 기지국하고 연동을 딱 해주겠죠. 그러면 그쪽에 있는 VLR에서 먼저 이 정보를 보고 HLR로 물어보죠. 이 사람의 IMEI나 이런 가입자 정보가 맞냐 이런 걸 물어보고 맞다 그러면 이제 부산 시스템에서 이렇게 이제 링크가 열려주는 거 이게 딱 접속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동통신에서만 존재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 요 기능이 없으면 이동통신은 문제가 되는 거죠. 한 3-4년 전인가요? 여기 SK 쪽에서 HLR 서버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참 동안 통화가 안 된 적이 있었죠. 가입자 정보 등록이 안 돼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뭐 어떤 문제인지 이번에도 한 3주 전인가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SK가. 근데 무슨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언론에. 어떤 문제였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죠. 예? 예. 아, 폭주해서. 그러면 이런. 과부하 걸려.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서버가 다운된 거네요. 이런 가입자망에 이런 서버가 아니고. 뭐, 어쨌든. 지난 한 5년 전에는 뭐 이런 게 엄청 자세하게 나왔었거든요. HLR 서버가 다운이 돼서 뭐 가입자 정보가 막 이런 게 언론에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잘 아니 이번에 사고 난 거는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핸드오버는 이제 하드 핸드오버라는 게 있죠. 하드 핸드오버라는 게 있고 소프트 핸드오버라는 게 있고 이제 소프터 핸드오버라는 게 있죠.
되죠? 뭐 기술사에서 나올 만한 시험은 아니에요. 뭐 기사 시험에서는 아주 잘 나오는데, 그렇죠? 근데 핸드오버가 왜 중요한지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넘어갈 때 핸드오버가 꼭 필요하니까요. 근데 하드 핸드오버는, 그렇죠? 주파수가 완전히 다른 주파수로 넘어가는 거죠. 주파수가 어떤 주파수에서 다른 주파수로 완전히 절체하는 걸 이제 하드 핸드오버라고 하고요. 소프트 핸드오버 같은 경우는 셀에서 셀로 가는 게 소프트 핸드오버죠. 셀에서 셀로 가는 거. 그다음에 소프트 핸드오버 같은 경우는 이제 섹터에서 섹터로 가는 거죠. 네, 섹터에서 섹터로. 그러니까 섹터란 얘기는 CDMA 시스템 만들 때 얘를 기지국을 하나를 놓고 이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120도 간격으로 얘를 섹터를 나눴었죠. 예, 안테나 빔을 이렇게 전방향을 한 게 아니고 이 지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었죠. 아예 다르게. 그래서 요 섹터에서 요 섹터로 넘어가는 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소프터 핸드오버라고 했었죠. 소프터. 그래서 뭐 이런 핸드오버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도 핸드오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는 핸드오버는 이제 무조건 일어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셀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핸드오버도 이제 많이 일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치 등록. 그렇죠? 위치 등록. 가장 대표적인 거는 오프했다가 온 할 때. 그렇죠? 요때 이제 위치 등록을 하죠. 껐다가 딱 켰을 때 위치 등록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오프할 때도 위치 등록을 해주죠. 딱 끌 때, 끄기 전에 정상적인 파워다운을 해주는 거죠. 정상적인 파워다운을 해주면 내가 위치 등록을 하고 이제 꺼지죠. 그 다음에 주기적인 등록이 있어요. 주기적 등록. 주기적으로, 그렇죠? 어떤 페이징 신호를 써서 계속 주기적으로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뭐 주기적인 등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파라미터가 변경이 된다.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거죠. 파라미터 변경에 의한 등록. 그렇죠? 왜냐면 이런 제어나 이쪽에서 뭔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EBNO 값이 바뀐다든가, 그렇죠? 어떤 그 레벨이 바뀐다든가, 뭐 이런 값이 바뀌면 이제 정보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등록을 해줘야겠죠. 근데 요거 말고 뭐 교재에는 뭐 묵시적 등록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요런 것들은 뭐, 그 다음에, 셀을, 리셀렉션 할 때, 셀을 리셀렉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셀에 있다가 다른 셀로 이렇게 넘어가면 당연히 등록을 해줘야겠죠. 잘 뭐 생각해 보시면, 뭐 당연한 것들만 쭉 이제 내용을 써놓은 거니까. 어쨌든, 이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고정통신 말고,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꼭 필요한 것,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되겠죠. 핸드오버 하는 거, 그 다음에 위치 등록하는 거. 고정통신 대비. 고정통신에서는 굳이 두 가지가 필요가 없지만, 물론 한 번은 해주겠죠, 한 번. 한 번은. 근데 단말이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런 주기적으로. 핸드오버도 단말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제 꼭 필요한 거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를 같이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은 이제 전력 제어라는 게 나와요. 전력 제어. 전력 제어. 전력 제어. 이게 예. 하나가 더 이렇게 전력 제어가 들어가겠죠. 전력 제어. 전력 제어. 개념적으로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있으면 기지국이 있고, 그죠? 단말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아주 가까이 있을 수도 있는 거, 단말, 기지국이. 그러니까 기지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죠? 기지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온 거랑, 이렇게 온 거랑, 여기서도 10이라는 걸, 10dB를 쏘고,
여기서 여기도 똑같이 10dB를 쏜다면, 그죠? 10dB를 쏜다면 얘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죠? 거리가 멀잖아요, 더. 그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냥 뭐 거리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리에 대한 손실은 얼마죠? 20 로그 람다분의 4파이 d 이렇게 떨어지죠. 손실은 아주 이상적일 때, 이상적일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로스는 많아지니까 여기서 10을 쐈으면 여기서 도착할 때 요 값하고 얘기도 똑같이 10을 쐈을 때 얘가 얘한테 오는 값하고는 얘가 훨씬 더 크겠죠. 거리가 당연히 가깝기 때문에. 그러면 기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죠? 기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는 이렇게, 만약 전력으로 보면 이 A라는 단말은 이렇게 낮게 들어오는 거고요, 신호가. 이 B, 얘는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들어오는 거죠, 신호 자체가. 그죠? 신호 자체가.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얘하고 얘가 동일하지 않고 하나는 크게 들어오고 하나는 작게 들어오니까 간섭으로 밖에는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간섭으로. 간섭으로. 그래서, 예, 안 되겠다. 휴대폰, 이동, 그 단말기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전력제어라는 개념이 꼭 필요하겠구나. 전력제어. 전력제어. 전력제어를 통해서 가까우면은 낮게 쏘고 멀면 높게 쏴서, 예, 그러니까 이런, 얘를 어떤 개념으로 만드는 거냐면 기지구 입장에서 똑같이 수신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크기를. 똑같이. A단말, B단말, C단말이 어디에 있든, 어느 위치에 있든, 요 단말이 한 중간쯤에 있을 수도 있겠죠. 어디에 있든, 기지구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받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이 간섭이 아니고 서로 신호가 균일하게 간다고 보는 거죠. 요게 이제, 전력 제어의 개념이 되는 거죠. 전력 제어.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했냐면은 그 니어파 프로블럼이라고 했어요. 니어파 프로블럼. 원근 거리 문제라고 했거든요. 원근 거리 문제. 저는 이런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니어파 프로블럼이 생기니까 저 전력을 높게 쏘고 낮게 쏘고 해서 전력 제어를 통해서 전력을 균일하게 맞춰 주자. 그래서 개념 자체는 이 기지국 입장에서, 기지국 입장에서 신호를 균일하게 받아주자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은 이제 간섭을 제어해 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동 단말에 전력을 높게 쏘는 거랑 낮게 쏘는 거랑은 낮게 쏘는 게 전력을 더 낮출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전력 손실을 전력 손실을 최소화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전력 손실이 최소화된다는 얘기는 이런 배터리 수명이 그만큼 오래 간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근데 방법은 되게 많아요. 전력 제어 거기 보시면은 뭐 내부 루프 전력 제어, 외부 루프 전력 제어, 그다음에 뭐 동기 비동기 이렇게 나눌 것까지는 없으실 것 같고요. 외부 루프 전력 제어, 내부 루프 전력 제어, 폐 루프, 개 루프, 요 정도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다시 전력 제어의 목적은 간섭 제어,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원근 거리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죠. 그래서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물론 뭐 고정 통신도 전력 제어를 하긴 하지만. 그러면 어떤 이런 고정 통신에서 전력 제어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이 전리층 자체가 더 높아진다 이러면 더 세게 쏘고 주파수를 올리고 뭐 이래야 되니까. 근데 이동 통신에서 아주 정밀하게 전력 제어를 해주죠. 그래서 실제로 CDMA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증폭기 다이나믹 레인지가 거의 마이너스 한 70dBm에서부터 플러스 한 20dB까지 엄청나게 넓었어요. 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그러니까 한 거의 90dB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마이너스 70도 쏘고 어떨 때는 20도 쏘고 이 안에서 1dB, 거의 1dB 간격으로 계속 제어를 해줬었거든요. 아주 정밀하게 할 때는 1dB 간격으로. 그래서
이 전력 제어는 한 두 가지 정도로만 전력 제어. 그래서 오픈 루프가 있고요. 크로스 루프. 아이고. 폐루프 전력 제어, 오픈 루프 전력 제어 이 정도. 그래서 폐루프 그러니까 오픈 크로즈 루프 전력 제어에서는 거기 그 나와 있는 것처럼 이너 루프하고 아우터 루프. 이게 크로즈 루프에서는 이너 루프하고 아우터 루프. 요 정도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이너 루프, 아우터 루프 이렇게 쓸게요. 이너 루프, 아우터 루프 이렇게. 그래서 전력 제어는 어쨌든 여기 목적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제 세 가지가 있었고 이동 통신에서 꼭 필요한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이 전력 제어의 방법에는 오픈 루프 전력 제어, 크로즈 루프 전력 제어가 있었는데 크로즈 루프에서는 이너 루프가 있고 아우터 루프가 있고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오픈 루프는 파워를 오프했다가 온 했을 때 이때 쓰는 게 오픈 루프예요. 그러니까 오픈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크로즈란 얘기는 기지국하고 단말하고 이렇게 서로 통신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오픈 루프가 되고요. 그냥 일방향 이렇게 받든가 이렇게 받든 한 방향으로 받는 거를 이제 크로즈 루프라고 하는 거죠. 아니 오픈 루프. 한 방향으로 받는 거는 오픈 루프. 이렇게 서로 데이터 값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거를 이제 크로즈 루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오픈 루프는 말 그대로 이제 핸드폰이 처음에 탁 켜졌을 때 기지국의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력을 차츰차츰 올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이게 전력을 낮은 거, 그 다음 거를 계속 쏴보는 거죠. 그래서 기지국이, 신호를 딱 받아서 응답을 해주면, 이제 서로 링크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오픈 루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최대 출력까지 쐈는데도 기지국이 응답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기지국하고 통화가 안 되는 거죠, 뭐. 네. 그래서 이렇게 신호를 서로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거 이거를 이제 오픈 루프 전력 제어라고 얘기를 하고 해서 전원을 오프했다가 켰을 때 주로 쓰는 게 오픈 루프고 그다음에 크로즈 루프는 왜 이너 루프하고 아우터 루프로 구분을 했냐면 이런 거예요. 단말기가 있고 기지국이 있고 얘를 이제 제어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제어. 그래서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제어고. 그래서 이쪽이 이너 루프고, 이쪽이 아우터 루프예요. 아우터 루프. 이너 루프, 아우터 루프.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제어, 얘가 얘한테 신호를, 값을 주는 거죠. 얼마로 쏴라.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서로 연결된 상태에서 신호를 이렇게 쏘겠죠. 너가 신호가 너무 낮아 그러면 얘한테 명령을 주는 거죠. 너무 높다 아니면 계속 이렇게 주고받는 요 안에서 주고받는 게 이너 루프. 근데 기준이 있어요. 기준. 이 기지국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단말이 균일하게 들어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균일하게. 네, 균일하게. 이렇게 균일하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균일하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 값을 더 낮춰서 균일하게 받을 수도 있고 더 키워서 균일하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보면 얘는 동시에 4명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얘는 동시에 2명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값을 뭘로 판단하냐면 이제 EBNO 값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EBNO. EBNO 값이 낮다는 얘기는 그렇죠? EBNO 값을 낮춘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입자에 대한 용량을 늘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낮은 에너지비를 가지고
기지국이 수신을 하겠다는 의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EBNO 값이 커요. 그렇죠? 아주 큰 에너지, EBNO를 가지고 에너지 값을 가지고 신호를 복조하겠다는 의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갑자기 그렇죠? 얘가 만약에 이제 요거의 EBNO 값이 요 타겟이 뭐 한 10dB 정도 됐다. 10dB 정도 됐어요. 근데 갑자기 이쪽에 가입자가 폭주를 했어요. 가입자가 늘어났어요. 갑자기. 근데 가입자가 늘어났는데 기지국의 용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면 EBNO 값을 낮추는 거죠. 더 낮춘다는 얘기는 신호를 더 낮춰서 더 많은 가입자를 수용을 하겠다는 거죠. 대신 끊어질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죠. 대신에. 그렇죠? 그러면 이 제어국이 얘한테 값을 제어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으니 EBNO 값을 더 낮춰라. 그래서 얘를 한 뭐 7dB 정도로 낮춰라. 7dB로. 그럼 얘가 더 작아지는 거죠. 아이고. 여기가 10dB였다면 여기가 이제 뭐 5dB 이렇게 낮추는 거죠. 더. 이게 10dB였다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어국이 이렇게 제어해 주는 거를 아우터 루프라고 그러고요. 얘 단말하고 얘를 여기 이너 루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너. 그러니까 얘는 뭐 꼭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동기 비동기 이 정도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전력 제어는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고 오픈 루프가 있고 클로즈 루프가 있고 오픈 루프는 요때 주로 하는 거고 클로즈 루프는 이너 루프하고 아우터 루프가 있다. 그래서 이너 루프는 요 사이에 서로 전력을 제어해 주는 거고 아우터 루프는 요 사이에서 제어를 해 주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통신 시스템. 그러니까 저희가 이동통신 그러면 그냥 CDMA라고 보는 거잖아요. CDMA. 국내에서 주로 썼기 때문에. CDMA 시스템,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위치 등록, 핸드오버, 그 다음에 전력 제어가 있는 거죠. 전력 제어. 전력 제어. 그러니까 전력 제어를 해주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제어를 안 하면 간섭이 증가를 하고요. 간섭이 증가를 하죠. 간섭. 그 다음에, 그, 니어파 프로블럼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용량이, 그러니까 전력을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확 떨어지는 거.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얘보다는 이 간섭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죠. 간섭. 간섭이 많아지면 CDMA에서는 그 오류율이 확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CDMA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는 이 세 가지가 가장 같이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여기 키워드들만 이렇게 보시고 핵심 그림 정도만 하나 이렇게 해놓으시면 그냥 이해하시기에는 크게 문제 없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페이지부터는 이제 좀 다른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잠깐 한 10분만 쉬었다가 여기 11페이지 이제 채널 특성 좀 보겠습니다.